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야.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꼬치꼬치 야꼬치 하거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2024 퓨어 스트라이크 새로 나왔는데 어떠십니까? 퓨어 스트라이크 써본 적이 없어서 이제 잠깐이라도 안 써봤나요? 예전에 이전 거 한 10분 20분 썼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공도 잘 나가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으로는 좀 딱딱했습니다. 네, 좀 딱딱해서 좀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 전 버전이. 저는 퓨어 에어로를 좀 사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 인생 라켓이고, 그래도 이 신형이 나와서 이제 한번 써볼 기회를 주신 바블랏 관계자 여러분, 네, 바블랏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리뷰 잘 해봐서 또 회원들에게,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또 좋은 정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러 가시죠. 자, 라켓 스펙은 305g, 100방, 그리고 16에 20이에요, 줄이. 예, 16에 20. 그래서 완전 밑에까지 있죠, 엘보가. 예, 댐프너가 엄청 밑에 있어요. 20이라서. 세? 그러니까. 확실히 얘가 헤드가 휘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만큼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아니, 부드러워졌고. 그래서 때렸을 때 확실히 파워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좀 부드러워졌고. 때려도 공이 안 날려요. 왜? 네. 옛날 에어로는 공이 막 붕붕 떴는데 얘는 조금 먹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먹고 공을 어느 정도 힘을 떨어지게 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탄력을 주면서 보내는 느낌이라 더 세지는 느낌은 들어요. 타사 다른 라켓은 마냥 부드러워서 내가 때렸을 때 상대방이 좀 더 잘 받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때리면 휘었다가 더 탄력을 얹어줘서 보내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때리면 형이 버거워 할 거예요. 이렇게 버거워하죠, 때리면. 이게 휘었다가 더 강하게 빵! 이 고무줄처럼, 새총처럼 빵! 더 세게 팍! 잡았다가 팍! 던지는 느낌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때릴 때 힘이 좀 좋아요. 때리니까 좀 세지? 확실히 부드러워. 막 휘어지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강성이 이번에 많이 약해졌다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딱딱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약하게 치는 거는 추천 안 해요. 약간 좀 세게 쳐야 돼요, 얘는. 네. 너무 약하게 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힘 있게 쳐줘야 공이 쭉쭉 나가는데 약하게 쳐버리면 너무 안 나가요. 조금은 강하게 쳐야 되고, 그리고 강하게 쳤을 때 공이 잘 안 나가요. 네. 자. 네. 자, 이제 퓨어 에어로 300g 짜리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RPM 블라스트의 52 텐션입니다. 아, 오, 다른데. 아, 이거지. 아, 얘는 맞자마자 바로 팍 나가서 확실히 공이 더 빨리 나가요. 어때? 너무 막 휘지? 너무 휘어. 근데 그렇다고 공의 힘을 먹진 않아. 공 파워를 흡수해서 약하게 나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근데 얘는 안 먹고 바로 튕겨나가면서 그래서 더 센 것 같고,
얘는 먹었다가 더 세게 탄력을 써서 팍 휘었다가 던져주는 것 같아서 또 더 세. 그래서 좀 더 묵직한 거는 걔가 묵직할 것 같아 때리면. 때리라고. 뛰어줘. 우와. 어, 에이, 아웃. 얘는 날려요. 야, 얘는. 어, 어. 아. 어, 얘는 퓨어웨어로는 전 모델보다는 많이 안 날려요. 많이 부드러워지고 했지만. 그래도 좀 세게 치면 전 모델은 전 모델보다 많이 좋아졌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라켓이지만 퓨어 스트라이크가 때렸을 때 더 잘 들어가요. 더 안 날리고. 얘는 안 날리지 않아. 아, 걔가 안 날려. 얘는 때렸을 때 아웃이 좀 되거든. 걔는 때리면 아웃 안 돼. 어, 안 나가잖아. 얘는 날리네. 그렇지. 와, 묵직하다. 아, 미안. 때렸을 때 좀 재밌지 않나? 좋아. 내가 일로 때려. 오케이, 오케이. 얘가 더. 스피는 확실히 에어로제. 홀딩감은 걔가 좋은데, 스피는 그래도 에어로입니다, 여러분. 뭔가 공기를 휘젓는 느낌이 날 정도로 라켓이 빨리 돌아가요, 에어로는. 샷 안정성은 얘가 좋지 않아? 얘는 때리면 난리거든? 자, 때려봐. 얘가 더 안정감 있지 않나? 근데 얘는 또 얘대로 잘 가면 빨리 헤드가 돌아가서 또 잘 들어가는 게 있고, 얘는 좀 쭉 나가지. 밀어주는 느낌이 있지.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바로 튕 나가지만, 얘는 약간 뒤로 먹었다가 뭐라고요? 아니, 홀딩감 얘가 훨씬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얘는 들어갔다가 바로 탁 튕겨 나가는 느낌. 그래서 파워는 공에 묵직하면 얘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어, 묵직해는 스트라이크인데, 얘는 이제 회전력, 스핀력이 더 많이 걸리니까 좀 더 많이 공이 튀고, 공이 튕기 맞았을 때 튕겨 나간다는 거죠. 예, 수비하기가 까다롭고, 얘는 묵직해서 까다롭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조금 있긴 하네요. 예. 하나 더 한다. 서브할 때 홀딩감이 스트롱만큼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딱 서브할 때는 좀 더 딱딱하긴 하네요. 휘는 느낌이 좀 덜해요. 자, 이제 슬라이스. 오. 하세요. 오케이. 자, 스핀 해볼게. 어, 스핀도 나쁘진 않은데 에어로가 확실히 더 빨리 헤드가 돌아가네요. 근데 좀 묵직하게 제가 때리는 느낌이 나요. 포핸드도 그렇고 서브도 그렇고, 내가 때리면 엄청 묵직하게 나가서 상대방이 내 힘에 밀리는 느낌? 그럴 것 같은 그런 손맛이 있네요. 오우. 어우, 묵직한데? 무거운데? 무겁다.
방금 스트라이크가 더 묵직합니다. 아, 가만. 무게감이 걔가 더 있지 때렸을 때. 파워는 얘인 것 같아. 얘는 빠른데 맞으면 그래도 무겁진 않거든. 이걸로 때려볼게.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좀 편해. 넘기기가 더. 봐봐, 넘어가지 얘는. 확실히 괜히 이름이 스트라이크가 괜히 그런 이름이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묵직하던 게 이거는 또 넘어가네. 괜찮아. 둘 다 너무 색깔이 정말 진하다. 너무 진해. 빨리 할까? 2024 퓨어 스트라이크와 에어로를 좀 비교하면서 리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일단 좀 부드러운 느낌과 공이 쭉 좀 밀어서 쭉 나가는 느낌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서브는요? 비슷하죠? 서브에서 일단은 몇 개밖에 안 넣었지만 정확도가 좀 더 좋았어. 아, 더 잘 들어가. 아, 좀 더 잡아주는 느낌이 나니까 좀 더 정확도가 좋았어요. 맞아. 자, 2024 퓨어 스트라이크.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이번에. 얘랑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퓨어 스트라이크는요, 좀 파워풀하게 치는 스타일이거나 볼을 좀 파워형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요. 퓨어 스트라이크는 이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확실히 라켓이 막 휘었다가 더 강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강해요. 보통 부드러운 라켓들은 제가 쳐보면 너무 부드럽기만 해서 내가 100을 쓰면 한 70, 80 정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좀 먹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때려도 상대방이 좀 잘 받아요. 대신에 장점은 컨트롤이 좀 편해요, 그런 라켓들이. 그래서 부드러운 라켓들을 이제 회원들한테나 이제 초보자들한테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데 내가 100을 쓰면 한 110, 120으로 더 강하게 돌려줘요. 그냥 일반 부드러운 라켓은 맞고 이제 흡수하고 보내는 느낌이면, 얘는 새총 알죠? 고무줄처럼 공이 들어오면 이렇게 쫙, 제가 쫙 휘었다가 빵! 더 강하게 새총처럼 팡! 그래서 평소보다 내 파워 플러스 얘가 더 밀어주는 느낌이 진짜 강해요. 휘었다가 빵! 밀어줘요. 그래서 진짜 공이 묵직합니다, 받았을 때. 저희 형님이랑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이건 진짜거든요. 받았을 때 무겁대요. 돌덩이 같이. 몇 개 무거워. 그래서 네트에 걸리더라고요, 때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스핀이 많이 걸리는 라켓이죠. 얘로 때리면 공이 막 회전이 걸려서 빵 튀면서 공이 내가 칠 때 까다로워요. 근데 무게감은 솔직히 많이 있진 않아요. 그냥 적당해요. 공은 빨리 나가는데 받았을 때 무게감이 좀 없어서 좀 집중하면 좀 받을 수 있는데, 얘는 때리면 받는 사람이 무거워요. 그래서 얘는 맞자마자 바로 빵 튀어나가는 느낌이 더 강하고, 얘는 좀 머물렀다가 돌려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 둘이 너무 색깔이 다르고, 바볼랏은 라켓을 정말 재밌게 매력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핀을 많이 하고, 내가 뭐 퀵서브든 뭐 그런 거 할 때나 내가 막 공을 좀 휘게 하고 싶을 때, 스핀을 많이 갖고 싶을 때는 이 라켓이 좋고요. 내가 스타일이 좀 때리거나 파워로 힘으로 막 좀 밀어붙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자분들은 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퓨어 스트라이크 추천합니다. 그리고 퓨어 스트라이크가 이게 16-20인데 305에 16-20인데 16-19 일반 300, 16-19 우리가 알던 그런 스펙에 그것도 있는데, 그걸 제가 시타할 때 써봤거든요. 얘보다는 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얘는 와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네, 와 막 휘는 게 느껴지네. 근데 16-19 300g을 썼을 때는 딱 밸런스가 있어. 부드러워졌네. 근데 어느 정도 단단한 느낌도 주네. 그래서
약간 밸런스 타임. 두루두루 스핀도 잘 되고 때렸을 때 느낌도 좋고, 두루두루는 그 300g에 16-19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부드럽고 강성도 그게 68이면 얘는 65예요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정말 좀 파워풀하게 때렸을 때 공이 진짜 아웃이 잘 안 돼요. 16, 19, 300짜리는 썼을 때 때리면 좀 날렸거든요.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근데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얘는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얘로 때리면 공이 안 날려요, 진짜. 예. 네. 확실히 300, 16, 19랑 305, 이거 16, 20이랑 예. 네. 이 세팅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냥 두루두루 안전한 게 그냥 뭐 좀 더 좀 적당한 좋은 밸런스를 가진 라켓을 하겠다 하면 그냥 그거 하셔도 되고, 나는 좀 강하게 때리치고 싶고 이번에 새로운 패턴이고 얘가 새로운 스펙이거든요. 그쵸, 좀 새로운 거. 정말 이 라켓 기술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나? 그런 거를 좋아하시거나 때리는 거 파워풀한 플레이를 좀 원하시거나 라이징 샷 이런 거를 했을 때 좀 잡아치고 싶거나 아웃 안 되고 에러를 좀 때렸을 때 줄이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겁니다. 퓨어 에어로도 때리면 좀 아웃, 때리면 좀 날려서 아웃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때리면 아웃 진짜 잘 안 돼요. 진짜 다 꽂혀요, 진짜. 그래서 상대방이 또 엄청 무겁다 그래. 그래서 단식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 괜찮아요. 얘도 괜찮고 복식도 괜찮겠네요. 발리 쪽으로 빵 때리면 발리더 받을 때 묵직해갖고 발리 에어로도 많이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좋아요. 때렸을 때 안 날린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는요, 얘보다 얘가 더 재밌어요. 그리고 부드럽다 보니까 손맛이 너무 좋아요. 가운데 막 풀파워로 빵 때리고 가운데 맞아서 팍 날렸을 때 그 손맛이 얘가 좋아요. 내가 진짜 묵직하게 빵 때리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스핀형이다 보니까 픽 나가요. 그냥 내가 홀딩감이 많이 있는 라켓은 아니라서 픽 나가지만, 얘도 그나마 홀딩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번 세대 와서. 근데 얘는 확실히 내가 확실히 잡았다가 던지는 느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16, 20 정말 매력 있게 잘 나왔고 너무 괜찮습니다. 서브할 때도 형님이 말하는데 좀 더 훨씬 더 서브할 때도 때렸을 때 확률이 더 높고 받았을 때도 훨씬 더 묵직했대요. 진짜 얘는 때렸을 때 쭉쭉 팍 두껍 묵직하게 밀어주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좀 때려칠 때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하게도 쳐봤는데 약하게 쳐도 좀 덜 날리고 좀 무난했는데, 좀 강하게 때려칠 때 얘가 빛을 좀 더 발휘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볼라 2024 이거를 리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진짜 한방 한방 파워로 쓰고 싶은 사람들 에게 추천하고요. 그렇다고 얘가 스핀을 또 못 걸지도 않아요. 스핀도 잘 걸어요. 퓨어 에어러가 워낙 특화된 거고, 스핀도 스핀이면 스핀. 때렸을 때 파워도 잘 맞아요. 그 손맛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사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또 이거를 좀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이번 년은 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또 써보고 좀 다른 점이 있으면 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퓨어 스트라이크 라켓이 전에는 좀 딱딱했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소문이 뭐 금방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98은 제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100방을 보통 추천하고요. 98도 98 매력이 있으니까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퓨어 스트라이크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